괜찮아 잘 될 거야. 더 큰 나눔, 더 큰 행복, 포천시 이웃돕기 모금 방송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와 LG 헬로비전이 주관하고 포천시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 포천체육공원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곳은 포천시입니다. 포천시 백영현 시장님 그리고 포천시청의 직원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어서오십시오. 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지난달 네, 가운데로 네, 네. 또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장 나누기 행사에 또 구슬땀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행사였나요?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시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포천은 더 큰 나눔으로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오늘도 날씨가 더 춥죠? 이런 추운 날씨에 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지향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많은 어르신들 소외받고 또 그런 가족들 우리가 배려하면서 따뜻한 지역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포천 시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저희 이 모금 방송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LG 헬로비전에서 주관해서 오늘 이렇게 따뜻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15만 포천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리고 배려받는 따뜻한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한 시간 이렇게 만들어주신 LG 헬로비전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박경식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따뜻한 나눔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포천시청에서 앞장을 서 주셨는데요. 포천시 공무원분들이 매월 포천시 희망 곡간이라는 정기 모금 캠페인에 동참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코로나19 때도 먼저 또 솔선수범해서 재난지원금을 모아서 또 단체 기부도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포천시청 공무원분들의 마음이 따뜻한 줄 몰랐네요. 예. 네. 그 밖에도 이제 저희 한 천여 명에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매월 이제 봉급을 주게 되는데요. 봉급을 주면서 발생되는 그 1,000원 미만의 끝전 이런 것들을 매월 적립을 했다가 오늘 특별히 송금으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천시 공무원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 저희가 가장 필요한 곳에 잘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준비된 모금함에 성금을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또 우리 성금을 모여줬을 때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백영현 포천시장님 그리고 포천시청의 공무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행렬이 이어질 텐데요. 이번에는 포천시와 포천시민들의 가교가 되어주는 것이죠. 포천시의회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포천시 의회에서 또 무대를 가득 채우고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죠? 네, 일단은 간단하게 한 분씩 자기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천시 의회 의장 송하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규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의회 임종훈 운영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손재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안혜경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무슨 분? 아,
안녕하세요. 포천시의원 조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포천시 의회 의원분들께서 총출동해 주셨는데요. 올겨울 의정활동 중심에 있어서 좀 어려운 일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네, 평상시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의정활동이 소외된 우리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살피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포천시 의원님들 다 함께 하셨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인 성금을 또 성금함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천시 의회에서도 귀한 성금을 모아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포천시 의회 의원분들께서 소중한 성금을 모아서 여기 현장에 직접 전달하러 나와주셨습니다. 준비해주신 네. 소중한 성금 저희가 필요한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큰 나눔, 더 큰 행복, 포천시 이웃돕기 모금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경기도의회 김성남 도의원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바쁜 걸음 재촉하셨다고 하는데요. 어서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바쁜 일정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대 정책 보완에도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는 게 사실상 그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 생각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워질수록 또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더 춥고 어려울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런 어려운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에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명정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이렇게 예산 확보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소중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 모두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네,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 이제 모금함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